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 행복하다. 그냥 이런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설거지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목댕이가 전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디다? 아이고 또 홀푸드 이브에도. 크리스마스 준비하려면 홀푸드 가야죠.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우리만 다리 퉁퉁 발 동동거리면서 부엌에서 하루 종일 요리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심통나고요. 오늘은 홀푸드에서 쉽고 맛있고 폼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디너로 먹었지만 요즘 연말 파티에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조태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크리스마스에 뭐니뭐니 해도 치킨이지. 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 맛있는 걸로 잘 골라봐. 아이고 왜 이렇게 뜨거워. 뒤지르 봉투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하긴 한데 나름 BPA 프리 패키징이라고 써있네. 피스페더 프리. 자 갑시다 갑시다. 마마님 모르는 게 없으셔. 많이 배우세요. 아 여보 존경해. 남녀노소 만인이 다 좋아하는 초간단 빵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빵 다 팔렸어. 당황했지만 다른 마트 가서 사왔으니 걱정 마세요. 어? 공짜 빵 줄까? 공짜? 어, 내가 찾았어. 먹어.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나 있네. 배고파? 어, 배고파. 자, 크래커를 하나 사볼까요? 무슨 맛으로 하지? 올리브 오일 할까? 뭐 아무거나 다 좋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할까? 이거 블랙 세서미 시드? 검은 깨. 그러면 검은 깨를 먹어야 머리가 검어지니까. 바로 굵어 있는 말이야? 그럼. 그럼 이거 먹으면 머리 까매진다고? 말도 안 돼. 어! 검정깨.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선조들 검은 깨를 먹어서 머리 까매졌다고. 아 진짜 그럼 먹물 마시면 다 까매졌겠다. 치즈 사야 돼 치즈. 이 맛으로 사볼까? 트리플 어니언이네. 트리플 어니언 그 연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잘 모르겠는데요? 야생버섯 크림치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호기심 식탐 대마왕 마망이 다음에 사보겠습니다. 아까 자신만만 큰소리친 맛있는 빵에 들어갈 모짜렐라 치즈 안 까먹었어. 뭔가 요리할 때 허브를 쓰면 아 내가 요리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물론 향도 좋고요. 오늘은 딜 당첨입니다. 오늘도 마늘 쪼잔하게 두 개 살 거예요. 자 마늘 마늘 나노 이거 한국에서 온 마늘인데 누가 그래? 아, 육종 그성 마늘 10개인데 뭐 이거야. 감사합니다. 아, 한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미국산이에요. 여보 이게 지금 마늘계의 파팡 아니야. 아,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씻어서 오븐에 넣기만 하면 끝나는데 너무나 맛있는 채소구이 할 건데요. 이름부터 귀여운 방울 다다귀 양배추 하나 사고요. 하나면 되지? 하나만 끄네? 이 오종종한 핑거링 감자 드셔보셨어요? 알록달록해서 예쁘고 껍질이 얇고 안은 부드러워서 껍질째 구워먹어도 맛있어요. 여보 우리를 취재하러 나왔나봐. 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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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빵 MBC나 SBS 찾아요. 어머 취미 이렇게 작은 것도 있네. 살 거 없어? 오 여보 왠지 이거 사고 싶을 것 같아. 우리 찰리 같은 거 주스 하나 사갈까?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하다는 말씀. 이 스톰타운 콜드브루 커피도 있어. 이게 뭔데?
맛있는 커피 유명한 거야. 자, 연어 한 마리 잡아보소. 이 좋아 보이게 살까? 와일드 컷이야? 쭉쭉쭉쭉. 왠지 곰이 뜯어먹다가 남긴 것 같은 색깔이야. 라떼는 말이지 알래스카에서 곰이 이걸 잡아먹는 걸 내가 뺏어서 훔쳐먹었지. 이거 알래스카산 맞아요? 미국 마트엔 캠벨 스프 말고도 진짜 스프 종류도 회사도 참 많아요. 배고파 소녀 원투 이유식 만든 경력으로 스프나 죽은 제가 좀 끓이는데 오늘은 무조건 쉽게 갈 거니까 습도 삽니다. 사실 스프가 재료만 좋으면 만들 때 맛내기 어렵지 않은데 파는 건 첨가물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래도 성분도 맛도 괜찮아요. 우리 여보가 만드는 거 아니야? 나 대신 만들어줬어. 자주 사는 건 아니지만 배고파 소녀들이 좋아하고 저도 옆에서 한 입씩 뺏어 먹는 메이플 시럽 솜사탕이에요. 가자, 그대로 가자. 이거 음식 담을 때 멋부리기에도 좋아요. 자, 장 다 봤으니까 아까 약속드린 대로 쉽고 맛나고 폼나게 차려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혹시 좋아요 누를 타이밍 찾고 계신 분들 지금 꾹 눌러주시면 많이 드셔도 살 안 찌실 거예요. 이 브리셀 스프라우츠라고 불리는 이 작은 양배추? 한국말로는 방울다다기 양배추래요. 이름 너무 귀엽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다란 줄기에서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다 달려가지고 자라는 거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게 또 진짜 몸에 좋잖아요.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다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손질하기 간편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겉에 좀 지저분한 거 겉잎 떼어내시고 손질 좀 한 다음에 보통은 뭐 반으로 갈라가지고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좀 뿌린 다음에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는데 베이컨이랑 같이 볶아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핑거링 포테이토라 그래가지고 작은 사이즈의 감자 있잖아요. 색깔도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런 거 오븐 요리할 때 특히 예뻐요. 이런 솔이 있어요. 채소 껍질 닦는 솔. 물로 닦으면서 깨끗하게 겉에 껍질에 묻은 이물질이나 흙을 닦아줄 거예요. 또 이런 색깔. 색깔 되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예뻐요. 아니 그 남자들은 진짜 신기한 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던 것도 모르겠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대요.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 거기 지하실 거기 우리 세탁실 거기 맨날 있는 거. 카메라랑 말투가 너무 다르지 않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아 그거 어떻게 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니? 원래 그런 말이죠? 아 그거 왜 몰라 여기 있잖아. 세탁실 어디? 마침 집에 이게 있어가지고 트레이더조에서 산 올게니 레인보우 컬리플라워예요. 요리할 때 쓰기 편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늘.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매드포갈릭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통으로 마늘 딱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런 것도 한국에 별로 없을 때니까. 당근 트레이더조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색깔 알록달록하게 해서 팔거든요. 세로로 길쭉하게 잘라가지고 같이 조금 구워줄 거예요.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오븐에다가 넣는 올리브오일 할 때는 부담 없는 걸로 하거든요. 예전에 동생이 오스트리아에서 사다 준 유명한 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좀 단단한 채소 먼저 익혀줄 거예요. 한 390도에서 한 10분? 그 정도. 그럼 먼저 당근하고 감자 say goodbye. 지금 이제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 양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도 익혀줄 거예요. 지금 올리브오일하고 소금하고 다 뿌렸어요. 자, 가시죠. 오븐에다 구운 채소 찍어 먹을 디핑 소스 만들 건데 사울크림에다가 딜, 아까 우리 또 딜 산 거 열심히 또 써줘야 되니까 훨씬 더 향긋하고 맛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배고파 소녀들 둘 이유식 하면서 수분 진짜 잘 만들거든요. 맛있는 수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훈제 파프리카 가루, 갈릭 파우더 살짝만 맛을 좀 고쳐가지고 내가 만든 것처럼. 습을 그냥 담아가지고 띵 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크림치즈를 살짝 발라주고 토마토 습이니까 토마토
또 알록달록하면 또 예쁘잖아요. 또 보기에도 좋고. 딜 한 팩 사가지고 빨리빨리 안 써주면 또 딜이 또 그냥 아 나 죽어해 금방 이러니까 부지런히 써줘야 돼요. 또 예쁜 눈꽃 치즈. 예쁘죠? 예쁘다고 강요하기 또. 홀푸드에서 산 트리플 어니언 크림치즈하고 레귤러 크림치즈. 또 준비물 하나, 숟가락. 치즈 적당량을 숟가락 뒤로 떠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이러실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어를 좀 잘게 썰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요. 올리브오일 뿌리고 허브 딜 좀 뿌려주고 보라색 양파. 오늘도 또 오늘 크리스마스에도 열심히 열일한다고 또 쿠쿠 밥솥 존재감 뿜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감성을 찾아서 핑크 후추를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담백한 크래커를 곁들여 줄 거예요. 이렇게 떠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왠지 오늘 메뉴에 빵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버터에다가 간마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릴 거예요. 꿀을 조금 섞어가지고 대충 섞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빵에다 칼집 내가지고 듬뿍듬뿍 얹어줄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를 이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인심후하게. 아 못먹어 못먹어 배불러 배불러 하는데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븐에다가 치즈가 녹을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 식었으니까 한번 뜨끈하게 데워주려고 오븐으로 모셨습니다. 안녕. 오븐에다가 따뜻하게 데운 치킨 얹고 익혀둔 채소를 띵 둘러주면 돼요. 그리고 당근. 이 크래커를 먹으니 머리가 까매지고 있어. 꽉. 오 전문가 같아. 엄마 이거 딜이지? 맞아. 향이 너무 딜? 빅 딜? 그 딜 말고 맛있지? 향이 확 올라오니까 좋지. 엄마 되게 좋아하는 허브야. 너무 맛있다. 그 너네 좋아하는 빵이잖아. 그치? 너무 맛있어. 이 연어를 어떻게 먹는 거냐면 이런 Thank you, waifu. No problem. I know it's not Thanksgiving, but I'm so thankful for you. Thank you, honey. You should eat like this every single day. 진짜? 나도 이제 이렇게 내버려 찡그리 해줄 수 있어. 진짜 크다. 와. Budweiser. 그거 어떻게 마셔? 바닥 두 개 들어가. 오, 찰리 햄버거 먹어요? 찰리 이거 너무 좋아해. 봐봐, 이거 봐. 찰리 너무 좋아하지. 기다리는 것 봐. 너무 착해, 내 새끼. 아, 행복하다.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내년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난자원수와 탕수육으로 내가 해주겠다. 짜장면도. 이런 거 말고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요리사. 혼자 재밌어하고 좀 해줘. 여보. 당신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해줄 수 있는 게 설거지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몸땡이가 전부다. 몸땡이 너무하다. 무스프. 응가야? 그거 나중에 해요. 아 잠깐만.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엄마 웃음이 너무 가짜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와!